내 더블 배럿 승자 중통은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. 한 발 나가고 끝나면은 좀 곤란하죠.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정글고, 천리와마트, 하이브, 그리고 지금 은탄을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김규삼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봤습니다. 두 번 갔다 왔거든요. 두 번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화력조사 할 때는 못 갔습니다. 사람들이, 제가 하던 작업을 본 사람들이 진주방군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줘서 와, 여기 꼭 가서 봐야겠다. 그리고 또 정말 탐나는 굿즈인 비격친철래 초콜릿을 그거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작업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. 제가 굿즈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때 가야시대 토기 컵도 사왔었는데 아, 많이 봤어요. 되게 재미있게 봤고, 특히 이제 그 가령 제가 이제 승차 총통 조사해 볼 때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. 화력조선 그 컨텐츠를.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그 산탄을 넣잖아요. 이제 쇠구슬을 넣어서 이제 그 철안을 쏘는 형태인데 아래쪽을 펼 때, 아래쪽을 겨냥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때 이제 그 니탄게이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봤거든요. 조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진흙을 계속 넣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또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주인공의 무기로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전통 무기로 약간 좀 외국인 같은 짓을 하면은 더 패러디 느낌이 있잖아요. 화승총 형태가 주인공이 들고 다니기에 약간 좀 안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. 킬동은 약간 좀 투박하고 원시적인 느낌 있잖아요. 몽둥이 같은. 주인공이 약간 날붙이를 쓰는 것보다 봉 종류의 무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약간 좀 더 인간적이다? 벌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정의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봉을 들고 있는 게 검을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날붙이를 들고 있는 것보다. 육박전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승자총통이 딱 보면 이게 몽둥이가 생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적들도 만약에 기병이라고 쳤으면은 앞에 몇 명은 총을 맞는 걸 감수하면서 돌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. 돌격을 한 과정에서 뚫렸을 때 이 총 쏘던 사람들 있잖아요. 총 쏘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차피 산탄이기 때문에 정말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맞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은 달려들 텐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무기로 안 쓸까요? 그거를 당연히? 쓰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휘두를 것 같아요. 쇠몽둥이니까요. 그게 쏟아보면 당연히 연발에 대한 그 욕구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. 정말로.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막 무슨 우리 해적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해적들이 권총을 막 일곱, 여덟 자루씩 막 끼워갖고 다닌단 말이에요. 그게 왜 그렇겠어요?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한 건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발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, 그거는 뭐 배럴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을 써서라든지 방식은 반드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이제 사극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포졸들이 이제 당파를 들고 다니는 거, 제가 알기로는 그게 훨씬 더 길, 앞에 있는 적 창병들 있잖아요. 적 창을 잡아서 거꾸로 때리는 무기라고. 그러니까 포졸이 쓰는 무기는 아니었던 거예요. 그 제일 큰 게 환도를 들고 다닐 때 그 조선에서는 띠돈을 썼거든요. 이제 대부분 이제 사극에서 칼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허리띠에 꽂고 다니는데 정식 무장은 당연히 띠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 저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만화에 넣고는 있죠. 그 짱돌 같은 경우 이제 그 관이전을 이제 그걸 뚫은 거는 약간 이제 고증에는 안 맞는데 한국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, 그 참수대 사용하기 위해서 참수대 그걸 했을 때도 옛날 기록화를 참고를 했어요. 문수가 귀걸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남자들도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선조 때 이제 금지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다 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있었던 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제 만화도 고증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하지만 좀 약간 좀 그런 부분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건 만화에 좀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. 제 이제 좀 평생의 꿈 같은 게 한국적인 액션 장르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에요. 미국에는 총잡이 액션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유럽은 환타지 아니면 뭐 일본은 뭐 사무라이 닌자, 중국은 쿵푸.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명확하게 그게 없는 거예요. 한국적인 건 다 쓸 예정이에요. 한국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 한 번씩 다 만져볼 생각이고요.
그리고 당연히 또 무기랑 화포를 그게 또 빠질 수가 없죠. 액션에서 판타지랑 화포랑 그렇게 결합하면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. 조선시대 화기를 조사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화력조선을 보면서 그 무기의 사용법이랑 유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게 됐거든요.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이 자료를 통해서 저도 재밌는 웹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약간 좀 스포기도 한데 문수, 박문수 있잖아요. 문수 캐릭터는 아주 예쁜 머스키 권총을 쓸 예정이에요. 대포를 되게 좋아하는 장군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마귀는 원래 대포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면서 화약이랑 대포에 약간 미친 사람 굉장히 괜찮은 테마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